자, 이제 50페이지에 부동산 속성 여기 정리하고 이거는 그 토지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성격 또는 존재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공간성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성 또는 환경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는 이걸 7개로 구분한 거예요. 7개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또는 자산 이렇게 원래는 우주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6가지로 구분했는데 우주라는 개념은 지금은 뭐 교과서들에서는 명시가 안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시험상에서 혹시 인용을 하게 되면 공간 개념하고 위치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래 출제됐던 선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라는 거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공간은 몇 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농업시대 때는요 공간은 수평만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수평 공간에만 국한을 시켰는데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공간의 인식이 공중하고 어디까지요? 네, 지하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공간을 3차원 공간이자 무슨 공간으로? 예, 입체 공간으로 우리가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민법 212조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있죠. 그 범위라는 게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법률로도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 규모가 커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간 개념에 보면은 양가로 1번에 표현이 돼 있죠. 3차원 공간. 그렇죠? 근데 양가로 1번에 보면 부동산은 공중공간과 수평과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중에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해서 입체공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가로 2번을 보면 공간 개념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공중과 수평과 지중공간 모두를 입체공간이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의 뒷줄에 있는 거는 그는 지워버리시고 세 개가 다 입체 공간이자 3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체 공간으로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다 해요. 그걸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고 그랬죠. 법률과 경제와 기술이 있죠. 세 가지 관점에서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가 우리가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건축법에 의했을 때는요. 특정한 지역의 공간을 한 10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건물이 건축이 된 건 5층 규모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럼 법이 정 허용하는 범위까지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5층 정도의 규모의 건축만 한 이유가 뭐겠어요? 경제성을 보는 거죠. 수요가 많지 임대 수요가 많지 않으면 굳이 10층까지의 공간을 지을 이유가 없죠. 비용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상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밑에 가면 양가로 5번에 수평 공간의 확대는 과도한 직주분리 현상을 야기한다라고 돼 있죠. 수평으로만 공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직장과 주거지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하고 도시 집중에 따르는 건물의 고층화 있죠.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관리에서 배운 거죠.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가? 위탁관리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공시제도는요. 수평지적주의죠. 그러니까 수평 공간만 경계가 뚜렷하죠. 공중과 지하에 미치는 부분은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문제의 지적은 예전에 1970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5, 60년이 돼도 아직까지도 개선은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옛날에 비해서는 물론 조금은 낮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시면 51페이지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돼 있죠. 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무한대로 인정을 해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존재하는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다 그랬을 때 법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뚜렷하게는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조권 문제로 시비 같은 거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간의 조정이 어려우면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게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원래 이 영미법상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구분을 하게 되면요, 이게 공간적 범위가 있고요, 내용적 범위로 나눠지는데 공간적 범위에 들어간 애들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이렇게 나누고요, 내용적 범위로 들어가는 애들이 이게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 영미법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해요, 소유권의 범위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적 범위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거 세 가지의 기초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영미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사용, 수익,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네,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미법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영미법상에서는 여기 있는 요 수익권이라는 거는 사용권에 포함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수익권이라고 분류하지 않는다고요. 걔네가 중시하는 거는 점유권이라고요. 점유권.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는 게 점유권의 기초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단 주거 침입죄 있죠. 네, 그게 점유권에 대한 부분을 위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걔네가 미국 애들이 중시하는 게 점유권이라고요. 그래서 맨날 걔네 미드 같은 데 보면은 내 집에서 꺼지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게 점유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논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 보면은 제일 먼저 공중권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성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중권이라는 거는 사적인 공중권이 있고요. 뭐로 나눠져요? 예,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적인 공중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해서 지표상에서 일정한 고도까지는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에도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이상에 대한 것을 공적인 공중권으로 분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린벨트로 지정하면은 아무것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걔네들하고의 기준은 좀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까지만 인정해주고 그 이유는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해서 항공노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소유가 무한대로 가면 다 걸릴 거 아니에요. 위로 비행기 다니다가. 그러면 개인 소유 토지자에게 다 통행료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상단에 공중권의 종류라고 해서 사적인 공중권,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표권이라고 있죠. 지표권이라는 거는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표상의 토지에다가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그 다음에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있어요. 물에 관한 권리라는 건요, 지표상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도 있어요. 단지 영미법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로 채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역주의는 어디서 쓰냐면 이건 수변지역에서, 이건 건조지역에서.
그러니까 유역주의라는 것은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수로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유역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습인 지역이라는 건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비가 오는 지역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의 쓰겠어요? 유역주의 쓰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유역주의를 쓸 수가 없죠. 물을 나눠 쓰다 보면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는 물이 더 이상 충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리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 지역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무슨 주의 쓰겠어요? 유역주의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만 구별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이 된 건 이거예요.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있죠. 이것도 무한대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다만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이 있죠.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상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이것도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줘요. 못 사는 나라에서는 인정 안 해주는 거고. 대신에 이거는 광업법 있죠. 광업법상에 이거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민법상에 뭐가 인정이 된다고?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두 번 낸 거예요. 두 번. 그 이후로는 출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이,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거기 지하권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3번 있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인정하죠. 왜냐하면 지하수는 생명수잖아요. 예, 물을 우리가 지하수를 갖다 우리가 개발해서 뭐 우물을 파든 뭐를 하든 간에 물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포함을 시키는데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면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의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미친 지하 미치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건드렸으면 그 부분만큼 뭐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지하 공간을 잘못 파들다 보면은 혹시 부동침하라고 아시나요? 건물이 가라앉는데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뭐가 연약하면, 지반이 연약하면, 원래는 이게 그냥 원래 상태일 때는 똑바로 서 있던 애인데 이게 지하에 이걸 파는 과정에서 지반이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일정한 만약에 깊이 이상을 갖다가 침범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당연히 도시 지역이 보상가가 비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고. 거기 5번에 가 동그라미 5번에 가면 구분지상권이라고 돼 있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 구분지상권은요 공중공간에도 설정할 수 있고 지중공간에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선화지라고 배웠죠. 네, 선화지라는 게 뭐예요? 고압선 아래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전에서는 이 고압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30에서 70m 구간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고요. 그래서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고압선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 공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하도라든가 뭐 파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도 뭐를 설정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공중하고 지하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한계심도라는 것은 일본에서 대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한계심도라고 돼 있죠. 53페이지 하단에 박스에. 자,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돼서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토지용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되는 깊이를 갖다가 한계심도 또는 뭐라고 하냐면 대심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역에 따라 이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 같으면은 가령해서 도심 지역 같으면은 지하로부터 한 30m 뭐 이렇게 해서 정한다고요. 근데 그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위치에 대한 게 있어요.
아,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를 보게 되면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치가 존재한다? 예, 상대적 위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적 위치는 뭐 얘기하냐면 지리적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위치라는 거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경제적 위치 안에는 사회적 또는 행정적 위치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랬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에 보면 접근성과 부동산 가치라고 해놨죠. 자,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위치의 가치 있죠. 위치의 가치라는 것은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뭐가 기준이었냐면 얘가 기준이었어요. 뭐가? 비옥도가.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현대 산업시대에 산업화 됐을 때는요.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접근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접근성과 부동산의 가치라고 해놨죠. 그래서 결국 학자들도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접근성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거는 뭐 얘기하냐면요. 거기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 부담의 정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요 상대적 비용이라는 게 교통비용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고요.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 비용이라는 것을 무슨 비용 얘기한다? 교통비용 얘기. 교통비용은요.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 시간, 노력 있죠. 네,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지역에 갈 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환승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라는 게 있다 없다?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접근성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접근의 대상과 가치라고 돼 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 이거예요. 이 대상물이 만약에 편익시설이 있죠. 편익시설이면은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위험이라든가 또는 혐오시설이면은 오히려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편익시설이면 가치가 높아지지만 위험 또는 혐오시설과 가깝게 있으면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죠.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5분 거리에 공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그러면 살기가 괜찮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5분 거리에 쓰레기 처리장도 있고 원전도 있고 이래 보시면 살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접근의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편익시설이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감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길 옆에 주택이라든가 시장 안에 상가주택 이런 경우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 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리와 접근성이에요.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주로 일방통행이라든가요. 주차장 있죠. 예,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물이 여기 있어요. 그럼 가다가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면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일방통행길이에요. 그러면은 눈에 빤히 보여도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돼요. 우회해서. 예, 그러면은 눈에 보일 때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가깝지만 실제로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용도와 접근성인 거예요. 접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어디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소매 상점은 접근성을 중시하겠죠. 근데 접근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점포들도 있어요, 없어요? 기도원이나 요양원이나, 그 다음에 공항 있죠.
그죠? 여기 그 대전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해외 나가려고 그러면 어느 공항을 이용하세요? 네? 여기서 인천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건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해외 나가기 위해서는 김포항도 있는데 국제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항로만 갈 수 있지 나머지 다 인천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항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공항이 들어설기에 적합한 여건이 성숙이 돼야 돼요. 활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왜 중간에 산지라든가 구릉이 많으면은 공항이 들어서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활주로가 평면으로 쭉 몇 킬로가 나가야 되는데 산이나 구릉이 있으면 그거 잘라낼 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용도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그 안에서 부동산의 이용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충남 연기군으로 있다가 세종시로 행정도시로 바뀌니까 그 안에 있는 공간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57페이지가 보시면 거기 중요 기출문제에서 딱 하나 들어가 있죠. 예, 이게 몇 회 때 나왔냐면 16회 때 나왔잖아요. 이게 공간에 대해서 16회 때 한 번 나오고 17회 때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물어봤죠. 네, 공간적 범위니까 이거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지문이 지표권이죠. 네, 2번 지문이 공중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이 지하권 나와 있잖아요. 5번이 구분지상권 나와 있는 거고 구분지상권은 공중과 지하를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두 번 출제한 거예요. 그런 논리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 60페이지에 이제 경제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현재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를 해야 되겠죠. 경제론에 대해서. 근데 늘상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하다가 어디서부터? 경제론서부터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실력의 격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빨리 정리해야 돼요. 경제에서 나오는 수요공급 이론을 빨리 정리가 돼야 다음에 나오는 일도 이해할 수 있고 어디 단원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경제론 다음에 나오는 게 시장론이거든요. 시장론에서도 경제 논리를 물어봐요. 정책론에서도 당연히 인용이 되고 그러니까는 수요공급 이론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취약한 파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결석하지 말고 예? 의지가 있으면 결석을 하지 말고 와서 들어야 반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 예? 지금 저기 누구야 손초영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지금 원래 들었으면 정상적으로 세 번을 들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잖아? 근데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빠지면은 그게 힘들다고. 어? 그리고 일찍 좀 다니고. 어떻게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저스트로 들어오냐고. 특히 둘. 아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등장하네. 자, 어쨌든 복습을 좀 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개념에서 대한 거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만 구별하면 돼요. 근데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서 정착물이 있죠. 독립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류관계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법지, 빈지, 나지, 건부지 이런 상대적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부동산 특성에서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여기는 공간하고 위치 개념인데 자주 인용이 되지는 않아요. 모의고사를 하더라도 열 번을 보게 되면 한두 번 나올까 뭐 그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개념 분류 특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